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요리 셰프 열풍에 빠뜨린 화제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지난주에 이미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가 먼저 다녀가셨는데요. 자, 오늘은 백수저 특집입니다. 와하. 자, 이름하여 백백 요리사. 아, 백백 요리사. 투백쇼. 투백쇼. 시즌을 통틀어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셨던 두 분입니다. 전 국민의 안버지. 안버지. 네.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 명장. 안유정 셰프님. 야. 그리고. 자, 그리고 바스 썸네일의 주인공. 한국 최초 여성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 셰프님. 어서오세요. 자, 걸투쇼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유정 셰프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 안유석입니다. 이번에 100셰프로 나와가지고 지금 안버지라고 20-30대 하고 청소년들한테 본인의 아버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나오자마자 자기 소개하면서 저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걸투쇼 지금 19년째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정말 많은 아이돌 스타나 네. 아, 그럼 배우들도 많이 봤는데 그들도 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야. 뒤에 준비가 돼 있어. 요즘 인기가 많으시죠 하면 아, 그렇더라고, 인기가 많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 줄로 그냥 저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정말 피부로 느껴지시나 봐요. 네네네. 아유, 오는데 SBS 로비에서 작가님들, PD님들 다 사진 요청하세요. 그래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아, 연예인이에요 지금. 연예인. 연예인은 아니죠. 셰프님이신데 정지선 셰프님 인사를 좀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인사 다 하셨어요, 안유정 셰프님? 아니,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이따 시간 좀 주세요. 나이스. 정지선 셰프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요리하는 딘섬의 여왕 정지선입니다. 딘섬의 여왕. 딘섬의 여왕. 마치 그런 섬이 있을 것 같죠? 딘섬이요, 딘섬. 딘섬. 예, 딘섬. 거기 가면 딘섬만 막 주는 섬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떤 테스트 중입니다. 네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지금 예. 정지선 셰프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 분들 네. 많기 때문에 목소리 콤플렉스가 심해가지고 어떤 네? 어떤 목소리요? 네. 아니, 괜찮아요. 매력 있는데 너무 저음이고 갈라지는 목소리. 아니, 일단 장인 같잖아요 목소리가. 장인이요? 네. 처음 들어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요즘 되게 바쁘시죠 두 분? 그죠? 근데 시간을 네. 어떻게 내셨나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애양률이요 하루에 한 100팀 이상은 못 받고 해외에서까지 네. 예약 전화가 들어오죠. 아이고야. 특히 대만 그리고 또 미국 뭐 싱가포르 뭐 아, 인기가 너무 많으신가? 그래서 영어를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급히. 아, 외국 손님이 많이 네. 오셔서.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프로그램이 글로벌 1위를 했기 때문에. 시즌 2도 확정이 됐다고. 확정이 그러던데. 오늘 아마 기사가 오늘 났나? 예. 그나저나 식당이 4개 지금 운영하시는데 4개 네. 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 직영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광주의 명장의 거리. 대전의 성심당처럼 광주의 명장의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야, 깨알같이 홍보도 열심히 네. 하시고 정말 오늘 방송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이미 정지선 셰프님의 가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전부터도. 제 와이프도 갔다 왔더라고요. 네네. 그 전에. 네, 알고 있었어요. 홍대점. 네, 홍대점. 저도 회사 근처여가지고 그래서 이 또 나오고 나서 또 어때요? 지금 되게 바쁘시죠? 식당 장난 아니죠 지금? 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찾아주셔가지고 저희는 또 캐치테이블도 안 하고 네이버 예약도 안 하고 있어서 네, 대기를 아침 8시부터 하세요. 너무 죄송한데 점심 드시려고? 그분들은 일을 안 하시죠? 아니 그게 어떤 휴가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한데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한데 예. 진짜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아니 그 철가방 셰프님도 오셔갖고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신데 점심 말도 안 되는 거의 10시간 줄 서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처음에 섭외를 이제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섭외 전화가 왔는데요. 대한민국 명장인데 심사위원 섭외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처음 전화 받을 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셰프님 자존감이 네. 엄청 크시네요. 그래서 심사위원 뭐 아니고 출전자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뭐 고사를 했구나. 고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의 미쉐린 스타하고 그리고 거야. 미국의 백악관 만찬 셰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호남에
출전자가 마세오 과장인데 호남에 출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그 담당 PD님하고 그 면접 볼 때 구판을 벌려줬으니까 제가 작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방출됐어요. 아. 그 얘기는 또 뒤에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또 이게 사실 어떤 화제의 또 중심이었거든요. 예, 그 장면이. 예, 예, 네. 예, 예. 홍지선 셰프님은 저도 그 전에 나오셨던 그 중국 음식으로 대결하는 것도 저는 그 전에 봤었고. 네, 예, 전 다 봤었거든요. 오, 냉장고를 부탁해도 저도. 아, 거기도 나오셨었구나. 저는 못 봤어요. 네. 잠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2초? 3초? 아직. 한 8번. 8번. 네, 많이 나오셨네. 8번인데 잠깐 나오셨다. 와, 근데 이제 처음에 섭외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 기획 전부터 아는 작가님이 거기 계셨어가지고 아... 이런 거 할 건데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100명을 모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유명한 셰프들을. 네, 근데 이제 되겠어, 재밌겠는데 되겠어라고 하다가 네, 만드셨더라고요. 오... 네,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 100명의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 아, 흙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백수가, 흙수저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흙수저분들이라고 해도 이미 장사를 엄청 잘하고 있고 그럼요. 요리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포함해서 100명을 모은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백수저 분들이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쭉 팔짱 끼고 이렇게 그때 나올 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딱 나오는데 그때 소름이 이제 끼쳤죠. 막 소개되면서 타고 올라오는 본인들은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 딱 올라와서 느끼는 게 야 오늘 출연자에게 잘했구나 심사 안 하고 나오길 잘했구나. 근데 내가 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쫙 올라오는데. 아, 그래서 아, 귀여우시다. 네. 오늘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한 적 처음인데 되게 힘드네요. 일단은 옆에 거의 정지선 셰프님 없다 생각하고 본인 어떤 토크쇼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지선 힘들어요. 셰프님이 이쪽으로 좀 붙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세시네요. 타고 올 때 어떠셨어요, 우리 정지선 셰프님? 근데 올라올 그때 때 멋있게 보이긴데 저희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연습을 했어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멋있게 보이려고. 아, 아니 근데 본인들은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프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키 큰 사람은 좀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야 되고. 아, 이런 게 키를 맞춰야 되는 게. 아, 됐었구나. 네네네. 아. 그래도 되게 떨렸어요. 그럼 최현석 셰프는 좀 다리를 벌리고 서 있다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아. 조셉이랑 다 다리를 벌리고. 아, 키 큰 분들은 왜냐면 이 높이가 그게 높지 않았었나 봐요, 밑에가.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상황을 보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김성훈님께서 정지선 딤왕님, 딤섬의 여왕님. 오늘 안유성 연예인님 통역 대변인 같아요. 라고. 저희가 이제 가끔 외국 그 셀럽들이 이제 오시면 그렇게 통역이 그렇게 까만 자켓을 입고 오거든요. 네네. 예, 딱 그런 느낌처럼 보인다고. 아, 오늘 흙과 백 맞춰가지고 왔어요. 아, 네네. 아. 그럼 정기수 셰프님 흙수저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안유성 셰프님 한마디 한마디 다 대답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공통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뭐 어떤 분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호명을 하는데 네. 알아서 안유성 셰프님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네. 자동이시네요, 자동.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1라운드가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죠. 흙수저 결정전. 네, 40명씩 두 개조로 나눠서 그리고 심사도 안성재 셰프님이랑 그 백종원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죠. 위에서만 바라보신 거 아닙니까? 흙수저들을 이제 하나 둘씩 떨궈내는 그런 장면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정지선 셰프님? 저는 일단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 난 무슨 요리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 첫 번째 했고. 예, 그리고 저는 또 중국 요리 하다 보니까 그 100명 중에 중국 요리가 한 10명도 안 됐어요. 그분들 위주로 보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셰프님들 요리하는 기구들이라고 재료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예. 또 다른 공부 어떤 걸 쓰는 건지. 대명품 쓰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예, 맞아요. 내려다 보면서도 공부를 하셨구나. 아, 맞아요. 왜냐면 너무 새로운 게 너무 많았어요. 와, 진짜. 음식은 웍이랑 국자랑 칼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분들 기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러면서 분자 요리하는 거 가지고 오신 맞아요. 예. 네.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정지선 씨. 맞아요. 뭐라고.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었어요. 야,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유성 대표님. 네. 어떠셨습니까? 위에서 보시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80명 중에서 이제 20명이 뽑혔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통편집돼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나에 대한 이제 경쟁자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좀 눈여겨본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어, 그 누구 네. 누가 어 1대1 대결할 때 그 영탁 친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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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친구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 근데 아, 대결 상대로 딱 붙었는데 예. 좀 약간 긴장도 되셨겠어요, 그러면. 긴장도 됐는데 실력이 워낙 있는 친구였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냉장고 앞에 딱 섰잖아요. 예. 냉장고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냉장고가 이제 어떤 냉장고인가 이제 저는 속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냉장고 근데, 브랜드를 보셨어요? 네, 네. 근데 아니 브랜드는 안 봤는데 그, 그 후에 이제 그 우리 백수저들이 팝업을 했어요. 팝업을 했는데 어. S전자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 잘 보여야 되겠다. 나 CF 하나 따야겠다 하고 와 어, 그래가지고 아니, 일반 어디까지 어디까지 네, 손님들한테 그 손님들한테 이제 그 잘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이 맛있는 성게알 초밥을 드릴 테니까 그때 1대1 붙었을 때 어 나왔던 그 냉장고가 저는 S 전자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이미 말씀하셨고 예, 예. S라고. 예, 예. 그래서 이미 전국의 방송에 예. 정말 S시네요. 예, 예. 예. 근데 어 CF 좀 따야겠다 하고 이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인가 알아맞히신 분들은 제가 이 성게알 초밥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 딱 말하니까 누가 딱 손을 두고 S 전자요. 빙고 생존하셨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른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F 날라갔습니다. 네, 안유정 셰프님. 네네. 백수저로서 위에서 흑수저 이렇게 위에 내려다보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그 얘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가 무슨 질문을 했었지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네. 삼천포도 아니고 어디 가시는 거야? 이거는 전 국민이 다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질문이 뭐였지? 아,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였지? 그분 아, 영탁 씨 눈여겨 보시고 또 네. 눈여겨 보시는 아 영탁 또 눈여겨 보고 일단 그. 뭐 약기돌이 하는 친구들 이제 분녀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 붙을 수 있으니까 일식 관련된 일식. 친구들 네. 어, 그 친구들하고 이제 위주로 또 많이 보고 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1대1 도전에 영탁 그 친구가 저한테 도전장을 딱 내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짤로 딱 봤는데 네. 표정을 좀 봤거든요. 안유정 씨. 네, 네. 저 1대1 대결 때 냉장고 딱 열었는데 족발이 딱 있었죠. 네, 네. 그때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이제 일식 요리사고 그런데 어. 족발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제 그때 이제 그 순간에는 몇 네. 가지가 생각납니까 뭐 할지 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 서너 가지는 얼른 순간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걸 일식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 도저히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편의점 음식까지 이제 나중에 밀키트로 준비를 해야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다 아, 보니까 예, 거기다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적으로 가시려고 더 영구적인 거예요. 넌 안유성의 족발 이거를 편의점에서 만나세요. 뭐 냉장고를 열자마자 그 생각을 어. 하셨다고요? 냉장고 어. 열자마자 족발 내가 여기서 어. 이겨서 올라가서 그래서 편의점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면 안유성 어. 족발 어. 이렇게 해서 어 진짜 곧 나와요 편의점에서 예. 예. 족발이 나온다고요? 어, 족발 남도 냉이 족발이 편의점에서 곧 나옵니다. 아, 아예 제가 봤을 때 오늘 안유성 명장님은 목적이 다른데 가겠네요. 그러면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컬투쇼가 너무 감사하면서 섭외를 했지만 이분은 네네.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잠깐 사이에 지금 홍보 목적성 띄었던 게 세 개가 지나갔거든요. 예, 예, 예. 우리 정지선 셰프님은 네. 예, 예. 지금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셨던 이분과 지금 말을 조금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아니, 입장에선 너무 좋아요. 아니, 네. 너무 말하세요. 조금 괜찮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재미가 있다면 또 잘 정지선 셰프님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네. 또 재미가 있죠. 또 자 우리 서은비 씨께서 어, 안유정 셰프님 의외로 욕망 캐릭터셨네요. 욕망캐. 우리 임원진님께서 안 셰프님 그리고 은근히 주책이시네요. 우리 명장이 주책이라뇨 여러분. 명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시는 명장이시잖아요.
현재 16분. 16명밖에 네. 없는 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새로 탄생하셔가지고요. 17명. 네, 왕철주 명장님이 탄생. 그분 성함까지는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시간이 지금 이제 두 분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예. 자, 정시선 셰프님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유정 셰프님 때문에 일부가 끝이 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저희 2부로 네. 넘어가서 정시선 셰프님하고 네네. 얘기 좀 할게요. 1부의 예, 예. 주된 얘기는 남도 냉채 족발로 끝난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유성 족발. 우린 2부에서 만나요. 자, 디지털 초콜릿 쇼핑 열에서 안유성 정시선 셰프님과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어떠 안유성 명장님 재밌어요. 예. 자, 삼성구 하나님, 정지현 셰프님 1대1 대결에서 바스 요리하시고 그거 누가 치우셨나요? 제가 치웠어요. 직접. 네, 이것도 저 해명했어요. 이거 저거 그렇게 어려운 거 해가지고 제작진도 힘들게 한다고 예, 하셨는데 예. 제가 치웠습니다. 야, 시래기 바스 흑초 강정 정확한 명칭이죠? 네. 이건 몇 개가 화제 음식들이 있다고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화제가 됐었을 네네.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비주얼 아무래도 예, 소재가 딱 열었는데 시래기가 딱 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딱 이 생각이 딱 바로 들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완전 시래기 자체를 시래기 시래기라뇨. 예. 이제는 정상 셰프님도 웃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유성이 질 수 없다. 지금 1대1 대결 중이세요 두 분. 네, 시래기 자체를 저희가 평소에 쓰는 식재료가 아니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가 생각나셨어요? 우리 안유정 셰프님처럼? 저는 탕 요리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탕을. 그래도 서바이벌인데 그렇게 기본적인 건 하지 말자 해가지고 했던 게 이 메뉴예요. 아 그래요? 안유성 명자님은 그걸 보고 바로 밀키트부터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서바이벌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예. 네. 저렇게 쟁반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 저건 밀키트는 힘들겠는데. 이렇게 밀키트 나오기 힘들죠. 명장님 보고 그 얘기를 했겠죠. 아이고 저거는 밀키트 망했다. 이렇게. 와. 자 눈을 가리고 입에 넣는 백종원 심사위원의 모습도 아주 참 재밌는 화제거리가 됐었던 상황인데 정시선 셰프가 웃음을 엄청 참던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하긴 저희가 막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비주얼을 보지 않고 입맛으로만 맛으로만 평가한다고 해가지고 좀 예. 먹여줬거든요. 저는 비주얼 직접 아니 옆에서 먹여주잖아요. 네. 네 저는 비주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일단은 비주얼 안 보고 맛만 보신다니까 일단 황당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눈을 저 뭐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희 긴장감을 정말 풀어줬던 그 장면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요리 자체가 비주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리였는데. 그렇죠 비주얼 엄청 신경 써가지고 했는데. 그니까.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제가 되게 굉장히 당황했던 네,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설탕이 입에 들어가면 다 녹는 건데 이게.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철판을 흔들어서 만들어놨더니 눈을 가리고 먹겠다라고만 하니까 이제 황당했을 수도 있죠. 예. 야 그렇습니다. 자 사구구원님 민감한 질문인데 셰프들이 배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방송 전과 후의 이미지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 전에 생각하던 백종원 선생님하고 흑백요리사 이후의 백종원 쌤하고 근데 저는 한결같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결같이 사람들한테 하는 뭐 푸근함이라던가 뭐 이게 제가 팬이라서 그런 것보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열정을 진짜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명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자중하겠습니다. 왜?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를. 예, 백종원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백종원 선생님 마이크 좀 가운데다 대시고 예. 백종원 선생님이 보면은 이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세계적인 이런 프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부 때랑 톤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 어디 누구 문자 받았어요? 네? 누구 문자 받았죠 지금? 갑자기 적당히 좀 해.
계속 그대로. 네네. 네. 아 그래야지 좀 백정원 선생님이 또 불러주죠. 아, 또 한 수 또 걸리고. 한 수 또 걸리고. 저기 있었어. 야 이거 어떻게 종잡아야 되지? 아, 그러고 보니까 백정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너튜브나 뭐 여러 가지 채널에 거기 출연하셨던 분들이 한두 분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계속 나가셨죠. 근데 아직 안 나가셨어요? 예예 채널. 그래서 그랬구나. 예. 조만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또 다 못 죽겠어. 네, 너튜브에서 그게 다 못 죽겠어. 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뱉고 있는 말이 의미가 없어도 한 두 수 세 수 멀리 보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 와, 이래서 명장사 흑백요리사 하면서 생존의 법칙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생존해야겠다. 어. 그래서 뭐 다른 프로그램 생존왕을 또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자, 문자 좀 몇 개 읽을게요. 네. 7357 잔반의 여신 잔반 보실 때 멋있었어요. 맞아 맞아. 이때 이거는 평소 습관이요. 얘가 직원들한테 하는데 습관이에요. 이거는 직원들한테도 설거지하면서 잔반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 입맛을 다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맛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맛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반에 남긴 정도와 뭘 주로 남겼는지를 보고 네. 아, 요거를 좀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메뉴를 바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평소에 하는 습관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구나. 아, 그렇구나. 유일하게 잔반 체크를 하셨어요. 오. 네. 혼자만 가서 딱 확인하고 가셨죠. 유정 셰프님은 왜 잔반 체크를 안 하셨어요? 바쁘셨어요. 텐동 튀기시느라고.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네. 늘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한연웅님께서 안유성 셰프님 관련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안유성 셰프님 팀전에서 방출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아,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때는 방출 얘기는 먼저 꺼내셨잖아요. 어떻게 어느 경단에 제가 춤을 춰드려야 될지. 아, 그때는 거의 한 이틀을 저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틀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홀로 나와서 바람도 쐴 겸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보면서 그 멘탈 안 무너지려고 굉장히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아 이 제가 참여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 딸이 보면은 굉장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방송에 이제 나갈 때 딸 보고 그 보지 말아야겠어요. 보지 말아야겠는데 문자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아빠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빠 모습이 너무 멋있어. 이래야지 이제 감동과 웃음을 같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끝나잖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해야 감동과 웃음이 배가가 되는데 본인이 뭐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자기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참 어른의 모습이고 저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네, 어떤 가장 형님의 역할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감동과 웃음을 줬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흑백요리사만 나오시고 다른 프로그램에 이제 안 나가시는 게 오히려 신비감 유지해. 네.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네. 되게 유쾌하시고 너무 좋죠. 네. 네. 그때 그 팀원들 있잖아요, 만찐남이랑 그리고 철가방 요리사님이랑 아직도 연락 계속 하고 계시나요? 계속 연락합니다. 연락하고 또 우리 회식 때도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우리 백셰프님들도 회식 때 자주 만나고. 아. 네. 와, 근데 또 친분이 이렇게 네. 생기셨나봐요. 그 그래요. 프로그램 이후에 원래는 네. 잘 몰랐던 셰프님들 많으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거의 몰랐고 정지세 셰프님은 그 전에 방송도 같이 또 했던 부분. 아, 같이 했었어요. 그 전에도 네. 방송을 네. 했었고. 네. 기억나세요? 네. 해볼게요 기억을. 얼른 해보세요 얼른. 지금 이거 기억 못하면 이거 30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송을 같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대요 정신 씨. 감사합니다. 어떤 방송? 아 이제 지역의 로컬 푸드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음식을 만든 건데 제가 순천까지 갔잖아 기차역에 내가 마중 나오고. 이제 반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네. 기차역에 마중까지 나가셨대요. 기억 안 나시나요? 끝나지? 생각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 죄송해요. 진짜. 아, 이게 또 정신 없다 보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얘기가 지금 레스토랑 미션 얘기가 나와서 예. 그때 막 시간 가는 거 보니까 준비하고 뭐 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맞아. 이거 하는데 뭐 24시간 동안 뭐 준비하고 요리하고 뭐 다 했어야 되잖아요. 예. 잠을 진짜 아예 안 주무시고 그때는 교대로잖아. 어떻게 돼요? 호텔 방을 숙소를 마련을 해놨어요. 제작진들이 다 마련을 해놨는데 네. 중간중간에 다른 팀들은 이제
주무시고 나오시고 그러는데 어. 저희들은 시간이 쫓기니까 어. 진짜 잠 한숨 못 자고 이틀 동안 꼬박 그냥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밤을 그럼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네, 저 태어나서 처음 이틀 못 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정이 네. 정말 욕망 덩어리시네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놀러 다닐 때 빼고는 그 후로는 잠 이틀 동안 안 자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제 정보력으로 이게 레스토랑 미션하고 뭐 이제 가장 마지막 그 금액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판매된 그릇 수 있잖아요. 그게 딤섬이 39개. 어, 맞아요. 제일 많이 팔렸고. 맞아요. 사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린 게 텐동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액 설정 뭐 약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금액이 좀 안 나왔던 거. 네. 1, 2등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원 셰프님은 어때요? 레스토랑 미션 하실 때 좀 그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똑같아요. 그냥 저희도 다 한숨도 안 잤어요. 아. 저는 이제 중간에 메이크업 수정 정도만 했지. 어. 아, 이대로는 못 나가겠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중간에 메이크업 수정 정도 한번 하고 어. 네 그냥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와.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와. 왜냐면 그 이겨야 되니까. 아 정지선 셰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맨 눈을 보신 분이 별로 없다. 맨 눈이요? 예예. 예. 네. 아이라인이 없는 눈. 저는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아이라인 그립니다. 나이스. 듣기로는 아이라이너를 네 개를 쓰신다고. 야, 다섯 하나 늘어서 다섯 개요. 그러면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그 진하게 그리고 점점 약하게. 와, 이렇게. 몇 얼마나 걸려요? 다 그래요? 5분이면 끝나요. 와. 맨날 하니까 근데 네, 너무 쉬워요 이제. 오, 그러시구나. 딤섬이 쉽나요? 아이라이너 그리는 게 쉽나요? 아, 이거 대결입니다. 자, 과연. 딤섬이 쉽나요? 아이라인이 쉽나요? 사실 매일 하는 것들 두 가지의 대결이거든요. 자, 정신원의 설태훈이요.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그래도 다행입니다. 딤섬에 애를 더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딤섬에 이렇게 시그니처 이렇게 아이라인이 이렇게 딱 붙은 뭐 이렇게 딤섬 같은 거 나오면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와. 그러나 오늘 우리 욕망캐 안유성 셰프님께서 엄청난 걸 또 준비해 오셨어요. 아, 저희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생방송 중에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네네. 그런데 직접 본인이 예 본인께서 걸출쇼만을 위해 즉석 초밥쇼를 준비하셨습니다. 와 대박. 와 대통령들이 드셨던 예예예 예, 네. 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초밥왕이신데요. 흑백요리사에선 초밥하시는 모습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저희 컬투쇼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면 빨리 키세요. 고릴라를. 네네. 고릴라 키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뭘 준비해 주신 건가요? 역대 대통령이 드시고 제 인생 좀 높여주세요. 저기. 요리가 맞춰주세요. 예. 남도식 초밥입니다. 남도식 초밥이요? 남도식. 네. 일반 초밥은 일본을 흉내내는 일본식 초밥을 많이 드시지만은 고추냉이 들어가고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남도식 초밥입니다. 남도식. 그래서 남도식 초밥. 우리 그 프로에서 봤던 해체했던 그 광어가 보통 2kg 300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한 4kg 정도 돼요. 그래서 4kg짜리 광어를 가지고 초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제일 맛있는 게 여수의 갓김치예요. 예. 갓김치. 여수 갓김치가 대가 억세지도 않고 부드럽고 씹으면은 과일 씹는 맛이고 이거 가지고 원래 그 갓김치가 겨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남도식 초밥. 갓김치 광어 초밥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조리명장이자 초밥왕 안유성 셰프님의 즉석 초밥쇼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지금 이걸 다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밥을 또 숙성하시고 자 우리 광어도 다 일일이 손질을 해서 직접 네, 광주에서 오늘 공수를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와 정신선 셰프님 이런 열정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래저래서 딘섬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딤섬은 또 이게 또 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안유성 명장님 초밥 아니 아까 오실 때도 지게를 메고 오셨어요. 광주에서부터 쌀이랑 뭐 장이랑 다 지게로 메고 오셔가지고 예. 그 옆에 소도 한 마리 있더라고요. 예, 뭐 자칫하면 그냥 소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일부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보답하는 의미에서. 예, 손이 보이죠? 진짜 빠르시네요. 자, 오늘 뭐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조금은 맛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지금 와 진짜 빠르시네. 아니 몇 개를 몇 분만 딱 맛보실 수 있는. 좀 이게 초밥 하나에 밥알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밥알이 몇 개고? 낮에하고 저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식사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 320알. 320알. 하나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술 안 주로 드시니까 280알. 아, 와. 그거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잴 줄 알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낮이니까 그러면 320알, 그죠? 지금 320알인가요? 다 놓고 몇 개인지 세봐야 되는데 이걸. 야, 범아 가서 하나만 갖고 와봐. 네. 와, 벌써 와. 몇 개를 만드신 겁니까? 네. 와, 손이 진짜 빠르시네. 지금 있는 광어가 다 소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방청객 중에서 대표로 누가 리액션 좋으신 분이 나오시면 제가 분이라고 하면 한번 지정해 주시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네. 우리가 우리 아이 한 분, 우리 어른 한 분, 어른 대표 한 명, 예. 아이 대표. 저쪽에 끝에 계신 그 여자분 있죠. 예, 그분하고 요 앞에 너 제일 먼저 손 들었어. 두 아이 두 분 먼저 나와주시면 이렇게 맛을 보이게 해주신답니다. 와, 예.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장님께서 이렇게 김도 나오거든요 지금. 김. 와. 자, 지금 김으로 또 싸고 계신 거죠? 예. 김에 지금. 쥐신 초밥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지금 여수 갓김치를 얹었어요. 와, 이거는 맛이요. 이게 남도식 와. 먼저, 예, 초밥이에요. 먼저. 예, 여자분께 먼저 드렸고요. 맛보십시오. 자, 드시고 살아 있습니다. 예. 와. 우리 아이도 빨리 주세요. 애가 지금 애가 달아요 지금. 예. 제일 어린 친구가 지금 먼저 입에 넣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안유성 명장님 가게에서도 남도식 나가는 메뉴예요. 예, 초밥이에요.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 친구는 원래 초밥을 먹어요? 이쪽 일로 와봐. 초밥 좋아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몇 살이죠, 이 친구? 이쪽으로 와봐, 이쪽. 지금 이 친구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못 먹어본 거를 이 친구는 먹어봤어요, 그죠? 자 먹고 나서 이제 맛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만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거 하나씩만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다른 초밥 먹어봤는데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나중에 말할게요. 그래 알았어. 그래 나중에 얘기해줘. 다 먹고 앉아있다가. 식사 예절을 제대로 배운 친구예요. 먹는 중에 말하지 말라고. 교육을 잘 받았네요 저 친구. 네. 오현정 씨께서 지선 언니와 중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생입니다. 유학할 때도 항상 부지런하고 의지가 되는 언니였어요. 너무 잘 되는 언니를 보니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을 하셨나봐요. 중국 요리를 배우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진짜 중식세포가 여자 중식세포가 없었었던 때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많지 않죠. 않아서 힘드니까 또 워낙에 너무 맞아요. 네. 여기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방송 중에 나왔던 그 나중에 여경래 셰프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1등이 될 것 같다고.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또 여경래 셰프님이랑 또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네, 그건 나중에 들을게요. 네.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남도식 드셔보세요 거기. 네네. 자 남도식 눈을 가리고 뭐예요? 어떻게요? 뭐예요? 어떻게요? 원래요? 야. 갓김치가 사각사각하죠. 네. 사각사각 맛. 야. 예전에 아따 맛있다야. 제 의견이요. 갓김치의 익힘 정도가 아주 딱 알맞게 돼서 아삭아삭함과 그 광어와의 어떤 조합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예.
우리가 먹던 초밥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이 지금 광어는 활어인가요, 아니면 어떤 숙성 광어? 숙성 광어. 예. 예, 숙성 광어. 숙성도도 아주 좋은 게 이 광어도 살아나고 김 맛도 느껴지면서 이 밥, 이 샤리도 이게 너무 좋고. 근데 이게 먹었을 때 안에서 나야 갓김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아. 와. 백소영 씨, 정지영 셰프님 지난 주말에 케이윌 콘서트 다녀오셨나요? 15년 팬이라고 하셨는데, 케이윌 씨를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요? 네. 스테이스 받을 때마다 케이윌 형님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케이윌 형님도 알고 있나요? 정지영 셰프가 팬이라는 걸? 네. 직접 만나서 식당에 오시기도 하십니까? 아, 네, 맞아요. 그래. CD를 막 50장씩 사신대요. 이번에 인증이. 맞아요. 이번에 새로 앨범을 오랜만에 나왔어요. 내셔서 홍보하러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00장을 샀는데 솔드아웃 돼가지고 50장밖에 못 샀어요. 아, 와. 진정한 찐팬이다. 네. 그럼 사서 이거를 이렇게 주변에 선물로 이렇게 한 장 다 나눠줬어요. 다. 그러면 콘서트장에 셰프님이 직접 만든 조공 도시락을 보내기도 하죠, 합니까? 하죠. 이야. 그걸 보내요? 네. 나도 이런 팬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뒤에 보면 공연하는데 이번 주에. 이번 주라. 이번 주에 혹시 그 안유성 명장님 시간 되면 직접 쥐어 주신다는데 하나. 진짜. 딱 가서 하나 쥐어 주시고 입에 넣어 주고 가신다는. 와. 형 안녕하세요. 불러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3768님께서 안유성 셰프님 패션 커뮤니티에서 흑백 유리사에서 명품 입으신 게 화제가 되었는데 오늘 신발도 명품 신으신 건가요? 오늘 유니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니요. 일단 신발이랑 바지랑 안경이 그때 출연했던 그대로 그 제품 착용해 주셨어요. 와. 예. 그때 하츠. 예, 안경이랑 뭐 이건 맞는데. 야, 신발이 최고가예요, 지금. 이게 리셀가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현재 금액이 800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제 이 옷 중에서 제일 명품은 이 명장 마크가 있는 이 셰프복이 몇십억을 주고도 못 사는 명품. 마무리는 아름답네요. 네.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아,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요. 예, 저희가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짧았습니다. 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지선 셰프부터 먼저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한 게 없는데 빨리 끝났네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지선 셰프님. 몇 마디 안 한 것 같지만 뭐, 네, 좀 아쉽지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네네.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정 셰프님. 네. 네. 다음에 특집할 때 다시 불러주십시오. 왜 꼭 특집이죠? 아니, 지금 특집이에요. 아직 못 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뭐 촌철살인이시네요 정말. 아, 진짜. 저 아직 시간 있습니다. 더 할 말 있으세요? 네. 저 오늘 정지선 셰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백주, 중국 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백주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만의 금문고량주. 58도인데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굉장히 못 먹어본 술입니다. 선물한다. 선물해드릴게요. 아유. 여기.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 안 돼요. 이게 DJ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다 걸려서. 야, 전 괜찮아요. 예, 예. 아, 그래요? 어떻게든 못 받게 하려고. 자, 두 분 모셔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